헐렸던 당신 마음, 내 마음대로. 어? 3년 3회 2차 당신에게 쏟아지는 막 쏟아지는 자, 2년 3회는 저희 쏟아지는 쏟아지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연이의 눈길 폭포에. 발표 과제에서 인싸되는 한국의 젊은 시인들이라는 교양 수업이었어요. 그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의 교양 수업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최근에 쳐본 사람. 그런 식의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하느냐. 센터 갔을 때 친해진 친구 한 명 있어요. 14학번. 제가 정상적으로 학교를 진학을 했다면 14학번이요. 그 친구가 그 한국의 젊은 시인들이랑 강의를 A+를 받았어요. 대학교마다 평가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의 홈쇼핑 수준이죠. 제가 한국의 젊은 시인들을 보려고 했을 때 전부 다 반대했어요. 교양은 늘, 여러분 전공보다는 교양이 늘 이게 꿀강이다 아니다 하는 기준선이 굉장히 높아요. 웬만하면 꿀 안 줘. 진짜 교양은 어느 정도냐면 그냥 전부 다 출첵 안 하고 빅뿔은 떠야 돼. 전부 다 출첵 안 하고 시험 날만 가서 천하제일 논술대회 하고 와도 삐뿌리 떠야 애들이 꿀로 받아요. 그 정도로 학교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 정도 꿀이 아니면 꿀이라고 인정을 안 해줘요. 그 강의가 이제 엄청나게 대형 강의인데 고려대학교에 있는 교양 수업 중에 가장 큰 강의인데 거의 이제 수면 방송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면 애들이 그냥 다 의자도 되게 따뜻해. 그 영화관 의자 있잖아. 엄청나게 큰 공간들은 따닥따닥 붙어 있고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 나가기도 그래. 나가고 싶어도 45분을 참아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뒤에 이제 거의 조교들이 거의 실미도만의 옆에서 버티고 있어. 3대장이야. 원피스야 거의. 여기 한 명 앉아있고 여기 한 명. 그러니까 좌우로 거의 이거 다 막 피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자출첵하고 들어왔을 때 화장실에 나가려면 학생증을 제출하고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심지어 학생증 제출도 음주운전 한 사람 그런 거 검사한 거 만약 굉장히 철저하게 해요. 굉장히 딱 보시고 홍대 술집보다 더 철저해. 두 번째 뭐냐면 중강 기말 둘 다 있고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레포트를 하나 제출해야 되고 발표도 한 번 해야 돼. 문제는 둘 다 팀플이야. 일단 팀플이 섞여 있는 순간 기피예요. 모든 건 꿀강이 아니게 돼요. 인정하시죠? 나 1학년이야. 나 진짜 처음 들어. 아 이거 공부할까 하고 옆에 쳐다보고 있으면 옆에서 메이플 스토리 하고 있어요. 옆에서 플레이 위자드 키우고 있고 오른쪽으로 돌면 얘는 카톡하고 있어. 모두가 놀고 있어. 모두가 카톡하고 있어. 내가 봤을 때 카카오톡에 취업해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카카오톡에 대한 이력이 굉장히 빡센 상황이에요. 모두가 놀아요. 그 강의에 억울하게 들어온 행정학과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10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행정학과 10명이 제가 그나마 친했던 동기 애한테 이 수업에 듣는 행정학과 애들 다 친구 초대하라 그래. 바로 그룹 단톡방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바로 아 이게 지금 한국의 젊은 시인들 수강하는 행정학과 인원입니다. 같이 앉았으면 좋겠다 처음에. 왜냐면 다 퍼져 있으면 또 의견 교류하기 힘드니까 카톡방으로 쭉 모읍니다. 그래서 그날 2주차였던 거야 교수님이. 아 2주차에 아 문과대 교수님들의 그 특유한 그 발성과 음색이랄까요? 듣기만 해도 렘수면으로 빠진다는. 아 팀플이 있습니다. 각자 원하는 책을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준비하란 말 남겼지? 어떻게 준비할지 얘기를 안 해줘. 그걸 거의 구글링이야. 그러니까 정보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 시 중에 한 10명, 10명, 10명 이렇게 한 시를 이렇게 다들 타고 들어가는 거야. 그 시에 대해서 레포트를 쓰고 그 시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거야. 레포트도 각자 나눠서 문단별로 나눠서 쓰는 거고 발표는 한 명이 하는 거고 그런 시스템이에요. 제가 그때 이 톡방에다 새내기야 새내기 아무도 얘기 안 해. 여러분들 팀플 과제 톡방 파자마자 얘기한 경우 언제인 줄 아세요? 카톡. 여러분 이제 시작해야죠 하고 팀플 일주일 전 하루 전 카톡. 여러분 발표문 준비되었나요? 그거 하고 끝나고 나서 다 나가. 그 나갔습니다도 마지막에 표시되니까 총 3번이야. 마지막 인사로 들어간 순간 가장 열심히 한 사람 2명 빼고 다 나가 있어. 근데 그 톡방을 제가 엄청 활성화시킵니다. 마치 MT 톡방 마냥. 저희가 그때 선착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에서 지금 그 10시에 저희가 폭포의 사항이라는 시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전 10시 때 되자마자 따다다다 클릭해서 폭포의 사항 다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어교육과였던 분 두 분이 본인들도 전략을 짰나 봐. 네다섯 명끼리 폭포의 사랑의 시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사랑이 붙어있으니까 가장 분석하기가 좀 괜찮겠다 하고 한 다섯 명 정도 들어오려고 하는데 나의 그 인민군 마냥 들어오는 그 작전에 밀렸어. 그래서 그 4명 중에 2명만 띵크 들어온 거야. 그 3명이 날아갔어.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 오더 내렸어요. 삐빅. 자 1문단하고 2문단 3문단 그리고 4문단 제가 쓸 테니까 5문단 이렇게 해서 다 나눠주고 이제 그 자료 다 받고 그 레포트 정리도 내가 하고. 아시겠지만 팀플 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다섯 명 둘러 앉아서 혹시 그 PPT는 누가 만드시나요? 아 제가 만들게요. 저 그러면은 저기 그 요약 자료 저의 자료 수집은 누가 하실 거냐? 이게 말이 되냐? 야 자료 수집한 사람이 발표를 하고 발표를 한 사람이 레포트를 쓰는 거지. 그 자체를 나누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건 분업이 잘못된 거야. 결국 그 질문 누가 할래요? 한 사람이 다 하게 돼 있어. 인정하시죠? 누가 할래요? 뱉는 순간 너가 끝난 거야 이미 게임이. 네가 다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저였어요. 그 자료 받아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다 말투가 다르고 존댓말로 써도 한 명은 또 워드에서 10피트로 쓰고 한 건 12피트로 한 건 도둠체로 쓰고 한 명은 저기 굴림체로 써버리고 이러니까 바로 복붙하면은 그거 자동바꾸기 지금 이거 계속 뜨면서 워드 특유의 그거 계속 밀려나가는 거 있잖아. 심지어 나 기계치기 때문에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난 기계치는 상황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심지어 나 그 마지막 한글 제출인데 워드로 해가지고 당황하다가 그 레포트를 제출하고 이제 1주 뒤에인가 발표했어요. 한민복 시인의 시집을 그거 한 장 읽으려고 내가 샀어. 바보죠. 인터넷 검색하면 되는데 그 시집을 왜 샀냐 바보같이. 저 누가 봐서 굉장히 아까운 돈이죠. 근데 왜 샀냐면 그 앞에
다섯 쪽 정도로 시인에 대한 설명이 있어. 진짜 문학짬이 5년이 고여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수능 문학 하나 틀렸어.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시라는 것이 그 시인의 살았던 시대적 배경이나 그때 가치관을 투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능 문화 때 풀지 못했던 그 분노감을 이제 분석을 해서 제가 시를 엄청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고정 댓글에 적어놨습니다만 이 시 발표 준비를 위해서 제가 책을 300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뭐 A+를 받고 싶고 뭐 이런 거 그때도 있었죠. 근데 A+를 받고 싶었던 것보다 더 큰 동기는 뭐였냐면 그 400명, 500명 앞에서 발표하는 게 엄청나게 큰 기회라 생각합니다. 나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큰 기회였단 말이야. 엄청나게. 제가 그 뒤에 그 정도 인원 앞에서 발표해 본 적이 딱 한 번 더 있었는데 작년 12월 26일에 이제 유대종쌤 콘서트에서 앞에 잠깐 30분 사전 MC 봤을 때 500명이 왔었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발표를 하려고 엄청나게 시를 많이 읽고 시를 그 정도로 많이 읽으면 뭐가 보이냐면 그 온점하고 쉼표의 개수가 보여요. 그래서 그 쉼표의 개수도 분석할 수 있어요. 그 점수가 어떻게 부여되는 거였냐면 분석이나 해석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리고 국문학과 교수님 앞에서 그걸 깔짝깔짝 300번, 3000번 분석해봤자 하루까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포스란 말이에요. 교수님은 사실은 아우 귀엽다, 아 우리 애기 이 정도지 나의 논문을 걔 찢어버리는 건 이런 식으로 반응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그냥 귀엽군. 이 포스기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나만의 참신한 분석, 논리가 있어야겠죠. 그냥 개소리 짓거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이 복장을 자주 입어요. 굉장히 중요한 날에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지금 약간 잡상인데 이게 13만원이었는데 8만원에 제가 5만원짜리 할인을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매를 했을 거예요. 요 상의를 굉장히 중요할 때. 상가집 간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다 발표가 어땠냐면 쭉 이제 400명 쭉 앉아있고 전부 다 이제 메이플 스토리, 테일즈를 얻는 뭐 각종 게임과 각종 팸에 각종 카톡, 그다음에 각종 뭐 인스타 수업 외적인 내용으로 모든 게 점철되어 있을 때 우리 그 행정학과 친구들은 나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나보다 한 살 선배, 난 선배라 불러. 김민우 선배님, 아 저 선배 아니라고 선배 아니에요. 저 후배예요, 후배. 다음 다섯 번째 발표였나? 자, 폭포의 사랑 A조 발표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전부 다 이제 이거 들고 이제 저는 이 꽃이 물든 날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분 발표였거든? 내가 300번의 시를 읽고 나다 보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5분으로 절대 간추려지지 않는 거야. 진짜 무슨 나 1년 하고 끝나게 돼. 너무 아까운 거야. 진짜 내가 분석을 이렇게까지 많이 했는데 5분 동안 내가 1년 한 번 하고 끊기는 게 죽을 만큼 후회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아웃사이더가 돼야겠다.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가야겠다 하고 제가 일단 빠르게 말하자. 나 진짜 말 개빠른데 근데 더 빠르게 말하자. 이렇게 의식을 하고 들어갔어. 그래서 그 발표 중에 악플이 뭐냐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미쳤냐, 뭐 정신 나가냐 이런 게 많은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거거든. 원고는 제가 어떻게 마련하냐면 뭐 발표 과제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세요 이런 질문이 많은데 제가 딱 한 장이에요. 모든 건 한 장이에요. 한 장에 이제 포인트별로 말할 거 키워드만 딱딱딱 정해놔요.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제가 메꾸는 거야. 키워드만 딱딱딱 보고 체크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거. 그날 역시나 이거 딱 한 장을 들고 5분이면 PPT가 의미가 없어요. 시만 딱 띄워놨어. 시만 딱 띄워놓고 제가 발표 딱 시작하죠. 마이크를 딱 드는데 마이크 든 게 이미 고등 래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학과 18학번 김민우입니다. 발성부터 나는 이제 남다르잖아. 근데 마이크를 쥐고 하니까 이 마이크였어. 이 마이크였는데 거 이러고 하니까 마이크 잡는 게 이미 홍코노야. 보통 이렇게 잡으면 얘기를 하세요. 그냥 이렇게 잡으니까 이게 다른 거야, 각도가. 이미 소찬이야. 실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1년 걸렸습니다. 자, 쏟아지는! 포와? 여기 지금 점 개수 보이시죠? 아까 6개였는데 지금 3개로 줄었어요. 이건 뭐죠? 걸렸던 100, 당신 마음 내 마음대로. 3년 3회, 자, 당신에게 쏟아지는 막 쏟아지는, 자, 2년 3회는 저리 쏟아지는, 쏟아지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쏟아지는 마음의 이러면서 이제 대화법을 시도합니다. 플라톤식 운영이거든요. 확실히 강사식 운영은 맞아. 왜냐면 강사분들이 설명을 할 때 그 다른 사람을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건 어떠세요? 라고 던져주고 자문자답을 해. 그래야 공감대가 확 오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발표를 쭉 이어나가는데 제가 후각하고 미각은 덜 예민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개 개 예민해. 오감 총량의 법칙이라 할까요? 알람을 저기 이것만 들어도 일어나. 눈 예전에 1.5 나 거의 타조였어. 이게 거의 그러니까 사이드를 이만큼 보이는데 교수님이 여기서 이러고 이제 계시는데 교수님 손이 왜냐면 제가 1년 이행을 하는 순간 4분 50초가 지나있어. 그리고 제가 말을 뱉고 한 5초가 지났을까요? 그 400명이면 특유의 그 웅성웅성이 진짜 웅성웅성 진짜 웅성웅성이 들려. 웅성웅성 그 웅성웅성이라는 의성어가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때는 발표 짬밥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 보다가 눈을 못 맞추거든요. 그때 빨리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궁금해. 왜 저 발표 영상에 1년이 아니라 왜 3년이지? 자, 이거 비하인드 말씀드릴게요. 그때 정신없이 이제 알바 가고 요러던 시즌이기 때문에 무슨 뭐 영상을 찍어달라 이런 거 전혀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조차 못할 때였는데 17학번에 이제 제 아는 동생이 이건 담아야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바로 자기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 그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 지금까지도 아까워하는 게 그 1년하고 2년을 담은 사람이 없어. 내가 그걸 지금 구인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발표가 끝났는 내가 끝낸 게 아니라 교수님이 이러고 있다가 5년 들어갑니다 하는데 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5년 이에 눈길 폭포에
지났어. 사실 뒤에 사람한테는 제가 민폐였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뭐 완전 그 폭주 기관차 마냥 달리던 시즌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진짜 행정학과에도 일어나서 박수였어. 그래서 그 발표 끝나고 이제 내려가는데 교수님이 이제 형식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약간 진짜 약간 그 슈스케식 운영 하나. 형식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60초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 포스야. 허학 존박 그 결승 발표 직전이야. 마치 지치동 인간 강사를 연상케 하는. 그때 애들 빵 터지고 그 400명 중에 1등이었어요 그 교양은. 네가 어떻게 하냐 했는데 A뿔이 88점부터 99점까지 그럼 100점이 없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99점 내 성적 볼 수 있는 공동 1등이든 1등이든 그때 4.5. 뭐 지금 뭐 완전 많이 봐. 지금 공부하기 싫고 이제 샷건 치고 이러는데 그때는 워낙 진짜 매섭게 진짜 학교 생활 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러고 달려들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야 이거 47분 지난 거 실화야?